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메르칼렐 무한열차 에피소드에 사조 오바나이와 연주 미치리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랜만에 규메르칼렐 무한열차 가상 시나리오를 진행해볼텐데요. 무한열차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염주 랭곡 효주로가 캐리했던 대표 감동 에피소드 중 하나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효주로 말고 다른 주가 갔더라면 어떤 전개가 일어날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교메이, 사네미, 신호부와 기후편은 이미 만들어왔으니 안 보신 분들은 그것도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규메르칼렐 대표 러브라인 캐릭터인 사조 오바나이와 연주 미치리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원작을 각색해서 만든 것이며 제 개인적인 바람이 들어와 있기에 원작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저 재미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지로 일행은 나타공원상에서 얻은 상처를 전부 회복한 후 까마귀로부터 무한열차의 지원가라는 임무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춘주 신호부는 그 무한열차에는 이미 주 한 명이 갔으니 그 주를 잘 도와달라고 말했죠. 탄지로 일행은 자신감이 뿜뿜한 상태로 기차역으로 갔고 한바탕 소란 후에 겨우 무한열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온 주를 찾으며 어떤 주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오이시 라는 소리. 그곳으로 가보니 연주 칼로니 미치리가 도시락을 벌써 10개나 까먹고 오이시 를 연발하고 있었죠. 이노스케는 뭐야 저 여자는 돼지가 따로 없군 이라고 말했고, 젠치는 그저 미치리 외모에 코피를 터뜨렸고, 탄지로는 저 사람은 분명 연주였던 하며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원 임무로 오게 된 카마도 탄지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아 그 혈귀인 여동생과 함께 귀살대로 들어온 아이구나 하며 입에 음식을 잔뜩 넣은 채로 말했죠. 그때 내 놈들 같은 쓰레기들의 지원 따윈 필요 없다, 방해하지 말고 여기서 내려 라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쪽을 보니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도 있었죠. 탄지로는 당황하며 분명 이곳에 배정된 주는 한 명이라고 라고 하자 오바나이는 흠칫거리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곳에 강한 혈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가 미치리가 끼어들어 아 이구로 씨는 휴가를 받아 무한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여행 중이시래,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니? 하며 기뻐했고, 탄지로는 오바나이에게서 뭔가 쑥스럽고 부끄러운 감정의 냄새를 맡았죠. 그때 이노스케는 우리에게 쓰레기들이라고 했겠다 라고 하며 쓰레기인지 아닌지 보여주마 하고 오바나이에게 저돌맹진 시전했고,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돌발적인 이노스케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미치리가 이노스케의 박치기를 한 손으로 막아내며 멧돼지 탈이네 야성미가 넘쳐서 멋져 라고 했죠. 이노스케는 엄청난 미치리의 괴력에 당황하며 이 여자는 힘이 왜 이렇게 센 거지? 혹시 소문으로 만듣던 고릴라인가? 라고 말했고, 미치리는 고릴라? 하고 어렸을 적 가족들과 동물원에서 본 고릴라를 떠올리며 당황했죠. 그때 오바나이는 이 녀석들 다 꺼져 여기서 내리라고 화를 냈고, 제니치는 달리고 있는 열차에서 어떻게 내리냐며 따졌지만 순간 오바나이의 살기 가득한 눈으로 인해 그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오바나이는 미치리가 무한열차에 탄다는 소식을 듣고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 미치리와 함께 열차 데이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탄지로 일행이 끼어들어서 매우 열이 받은 상태였죠. 그렇게 소동이 조금 정리되고 역무원이 검표를 한 뒤 곧이어 거대한 혈기가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탄지로 일행이 검을 빼기도 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조 오바나이가 튀어나갔고 현란한 검술로 혈기의 목을 베어버렸죠. 탄지로 일행은 그 엄청난 검술에 입이 떡 벌어졌고 오바나이는 쓰레기들 아직도 한 마리 더 남아있다 라고 말하며 다음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는 팔이 무지하게 긴 혈기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죠. 그때 연주 미치리가 승객들을 다치게 해선 안 돼 라고 소리치며 유연한 검을 빼들어 순식간에 그 혈기를 도륙내버렸습니다. 사태가 진정이 되자 그 후 모두가 착석했고 곧이어 졸음이 몰려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꿈을 꾸고 있던 이때 연주 미치리는 맛있는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먹고 있는 꿈을 꿨고, 사조 오바나이는 음식을 쌓아두고 먹고 있는 연주 미치리 옆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 꿈을 꾸고 있었죠. 그때 하연이 렘모는 기차 위에서 저 녀석 둘은 뭔데 비슷한 꿈을 꾸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이어 이들의 정신의 핵을 파괴하기 위해 아이들이 밧줄을 들고 다가왔고 오바나이의 팔을 묶으려고 하자 오바나이의 뱀인 카브라마루가 그들을 위협해 묶지 못하게 했죠. 카브라마루는 오바나이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이 위기를 오바나의 정신에 흘려보냈고 오바나이는 지금 혈기술에 걸려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꿈에서 깨어날 방법을 찾고 이것저것 시도를 하되 결국 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깨어난 오바나이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받고 자신의 옛날 자신의 일족들이 뱀 혈귀에게부터 이득을 취하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오바나이는 분노하며 혈귀에게부터 이득을 취하려는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고 칼을 뺐죠. 그때 엄청난 살기로 인해 깨어난 미치리가 오바나이의 팔을 잡았고 불쌍한 아이들이니 살려주면 안되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바나이는 미치리를 봐서 그 아이들을 죽인 것을 참았고 혈귀술을 건 혈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일어난 탄지로 일행 역시 혈귀를 찾기 시작했고 냄새를 맡은 탄지로가 하연이를 앤무를 만나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죠. 겨우겨우 앤무의 목을 베어낸 탄지로. 하지만 앤무는 이미 열차와 융합하기 시작했던 터라 열차에는 촉수들이 자라나며 승객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그 촉수들을 베어내며 승객들을 지키던 이들 이노스케와 탄지로는 앤무의 목을 찾아 앞칸으로 달렸고 앤무의 목을 발견하긴 했지만 튼튼한 앤무의 목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히노카미 카구를 사용해 앤무의 목을 베려고 하자 그때 영무원이 자신이 꿈꾸는 걸 방해하지 말라며 탄지로를 찔렀고 탄지로는 고통스러워했죠. 그때 미치리가 뛰어와 괜찮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괜찮다며 이 밑에 있는 게 앤무의 목인데 너무 튼튼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을 사용해 앤무의 목을 내리쳤고 엄청난 굉음과 함께 기차째로 앤무의 목이 날아가 버렸죠. 앤무는 목이 날아가며 저 미친 괴력의 여자는 뭐냐고 소리쳤습니다. 탄지로는 미치리에게 엄청난 괴력이시네요 라고 했고 이노스케 역시 괴력 하나 끝내주는군 이라고 했죠. 미치리는 자꾸 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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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다 보니 서러워졌고 그냥 조금 힘이 센 거야 으앙 울음을 터뜨려 모두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고 미치리는 네즈코 제니치와 함께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었고 오바나이와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비살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바나이는 탄지로의 찔린 배를 보고 아직 안 죽었나 쓰레기? 쓰레기라서 그 정도 상처를 호흡으로 지혈도 못하나 보군 이라고 말하며 호흡으로 집중해서 상처 부분을 막던가 아니면 죽어버리던가 라고 독설을 퍼부었죠. 탄지로는 오바나이의 말대로 집중해 지혈했고 이 사람 말은 엄청 험하게 하지만 상냥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청난 귀가 느껴지더니 상현사 마카자가 나타났고 곧바로 탄지로를 향해 공격을 했죠. 탄지로는 가까스로 아카자의 공격을 막았지만 멀리 튕겨져 나갔고 이노스케가 짐승의 호흡으로 공격을 하자 그 공격이 닿기도 전에 빠른 발차기로 이노스케를 날려버렸죠. 그리고 오바나에게도 공격을 날렸지만 기묘한 움직임으로 아카자의 공격을 피하며 뱀의 호흡으로 공격을 했죠. 아카자는 놀라며 꽤나 괜찮은 기술이군 이 녀석은 아무래도 주인 것 같은데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오바나이는 쓰레기 같은 녀석에게 알려줄 이름 없다며 자합게 말했죠. 아카자는 그 팩이 마음에 든다며 너도 혈교가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튜브 규정 위반 심의에 걸릴 만큼의 욕설을 내뱉는 오바나이. 아카자는 내심 아니 혈기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제안 좀 했다고 이런 상욕을 먹어야 하나 조금 서러웠죠. 아카자는 빠르게 접근해 오바나이에게 공격을 다시 날렸고 오바나이는 계속 기묘한 움직임으로 아카자의 공격들을 피해내며 반격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검술이었기에 더더욱 대응하기가 까다로웠죠. 딱 아카자의 격투 스타일과 상반되는 타입. 힘 대 힘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공격을 유도해 그것을 흘려내고 카운터 치는 방식이었기에 아카자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조금은 진지해져 볼까? 하며 아카자는 파괴살 아침을 시전하고 더욱 정교한 공격과 피드를 보여주며 오바나이를 압박했죠. 오바나이는 많은 부분을 피해내긴 했지만 아카자의 난식을 전부 피할 수 없었고 몇 대 얻어맞아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아카자는 이것으로 한 명이라고 하며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 이 바보야 하며 연주 미치리 칼날이 날아왔고 아카자의 팔을 베어내버렸죠. 다친 승객들을 전부 처리한 후에 뛰어온 미치리 저 멀리 쓰러져 있는 탄지로와 이노스케 그리고 상처 입은 오바나이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미치리는 다짜고짜 아카자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날렸지만 아카자는 그 공격들을 전부 피해냈습니다. 공격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흥분 상태라 정교하게 휘두르지 못하고 있군 그래도 이 파워면 여자 주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를 죽이지 않는 아카자였기에 미치리를 그냥 적당히 공격해 기절시키려고 빠르게 뛰어가 미치리에게 주먹을 날렸죠. 하지만 미치리도 아카자가 자신에게 뛰어오자 이 상태라면 자신의 공격을 맞출 수 있겠다 싶어 검을 휘둘렀습니다. 아카자는 미치리의 복부를 주먹으로 쳤고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으로 아카자의 가슴팍을 크게 베어낸 후 날아갔죠. 아카자는 굉장히 강한 파워야 꽤 깊이 베었군 그래도 저 여자주는 기절시켰으니 만족스러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부를 맞은 미치리가 콜록콜록하며 아까 많이 먹은 밥이 넘어올 것 같아 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카자는 저 무슨 내 공격에 제대로 맞았는데 기절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튼튼한 몸을 가진 거야? 라고 생각했죠. 미츠리가 시간을 끌어준 탓에 회복한 오바나이. 미츠리를 공격한 아카자에게 엄청난 분노를 한 오바나이가 아카자에게 현란한 공격들을 먹였고 탄지로와 이노스케 역시 회복한 상태라 뛰어나와 아카자에게 공격을 먹였죠. 아카자는 다친 몸을 빠르게 회복하며 이들을 날려버리고 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츠리까지 앞세 함께 공격을 하다보니 굉장히 귀찮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던 이들은 서서히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오바나이와 미츠리 역시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체력을 많이 소진한 상태였죠. 하지만 아카자 역시 꽤나 지쳐있는 상태. 이대로 쭉 간다면 자신이 이들을 전부 죽일 수는 있지만 곧 동이 터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쳐낸다면 자신도 태양의 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슬슬 아카자가 뒷걸음을 치며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고 미츠리가 아 놓칠 수 없어 라고 하며 따라가려고 했지만 오바나이가 미츠리를 막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 녀석이 먼저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최대한 받아치며 해가 뜰 때까지 버티는 건데 우리가 조바심에 먼저 저 녀석을 공격한다면 오히려 반격으로 인해 우리가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저 녀석을 마무리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상현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으니 그곳으로 다음 계획을 세우자며 미츠리를 설득했습니다. 미츠리는 들어보니 맞는 말이라 얼른 수긍을 했죠. 아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미츠리는 긴장이 풀려 주저앉았고 오바나이 역시 바닥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오바나이는 딱딱한 돌바닥에 누워있는 미츠리를 보고 괜찮으면 내 무릎이라도 빌려줄 수 있다고 했고 미츠리는 감동하며 이구로씨 그럼 무릎 좀 빌릴게요 라고 하며 오바나이의 무릎백에 누워 귀살대 지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바나이는 속으로 내 생애 최고의 열차 여행이었다 라고 생각하며 잔잔한 미소를 짓고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오바나이 같은 경우 규메르칼라 원작에서 엄청 많은 활약이 나오지 않았지만 최종 후면에 가서 보여준 모습으로 보아 이때 당시 염주 표준보다 낮은 전투력을 가지긴 했지만 엄청난 전투 센스를 보유한 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투 스타일로 봤을 땐 아카자와 상성면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표준보다 오히려 오바나이가 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러한 부분을 넣어봤으니 뭐야 표준으로도 못 이긴 아카자에게서 얘네가 살아남네? 라고 무작정 아니 곱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무한열차의 염주 표주로 대신 오바나이와 미츠리가 왔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질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